그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정말 이게 사는 게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또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간에 다 같이 우리가 자유인들이 서로 연대해서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너무 사는 게 힘들면은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겠습니까? 그럼 일부분만 자유인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 지배당하거나 자유인이 아니죠. 모든 국민이 자유인이 돼야지 많이 배우고 또 잘 사는 사람만이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. 그렇죠.